겨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1호 경마 과천 10경주입니다. 맨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좀 꽝하고 터질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인데요. 동일마주죠. 7번 장산 몬스터, 9번 장산 포이즌인데요. 뭐 7번, 9번 중에서는 9번마 장산 포이즌이 조금 더 낫게 보입니다. 자, 9번마 장산 포이즌. 자, 요놈을 쌍승식, 독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대가리로 놓고, 자, 메인으로 한 방 때리는 아나짜리. 자, 안쪽에 김태희 기수의 감량으로 선행 한번 쏴볼 2번마 천지광풍이 한방 때립니다. 네, 쌍복식 9번 2번 2번 천지광풍과의 격차를 좁히는 9번 장산포이즌입니다. 다비드 기수 9번 장산포이즌과 함께 2번 천지광풍을 넘어섭니다. 9번 2번 두 마리 앞서고 다시 한번 맞붙는 2번 천지광풍, 9번 2번 두 마리 앞서고 7번 장산몬스터가 3위권 찍혀냅니다. 9번 2번 7번 경주를 1000m 제주의 7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서여경마 제주 7경주입니다. 4번마 백호위너 김영래 만방에서 직전경주 더비 나가가지고 조금 센 놈들이랑 뛰었는데 그 정도면 잘 뛰었죠. 자, 4번마 백호위너를 쌍복 대가리 놓고 딱 2방으로 드리겠습니다. 메인승도 2방 기적 3방. 자, 역시나 오늘도 국정방인데요. 직전경주 아쉬운 4차지예요. 차도 없었고. 자, 이번에 차분하게 터집으로 따라갈 5번마 신다전설. 자, 쌍복제 4번 5번 안쪽 3번 아라진즈가 차분하게 3위권, 바깥쪽 2번 이소영세 세종도시가 순식간에 3위권에 우세웁니다. 선두 4번 데코이나 선두 구치게 나선 가운데 바깥쪽 5번 3다전설의 2위로 4번 5번 2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서울 폐경주 국산 4등급 12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1호 경마 과천 폐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김정준 기수의 2번마 백주번입니다. 뭐 선행 일단 쏘는 거죠. 뭐 잡혀 안 잡혀 뭐 요 싸움인데 여기까지는 통과할 것 같아요. 부담 중량도 53.5밖에 안 되고요. 자, 2번마 김주번.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자, 요거 대가리로 놓고, 자, 주력 한 방은요, 훈련을 좀 약하게 하긴 했는데, 기본 능력 앞서 있는 5번마 원더페이. 자, 2번과 싸우지만 않고 가면 앞선 짜당마권으로 한구라 때릴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쌍복기 2번, 5번. 쪽에서 걸음을 내는 세 마리 말들, 그 중에서 5번 원더케이와 4번 스피드 팔콘의 걸음이 좋습니다. 2번 질주분이 선두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바깥쪽 무섭게 추격하는 5번 원더케이, 남은 거리는 50m입니다. 2번 질주분과 바깥쪽 걸음을 내고 있는 5번 원더케이가 바깥쪽에서 안쪽 선두를 지키는 2번 질주분이었습니다.